자, 저희 프로젝트 파이낸싱, 다음에 이제 신디케이션이죠.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한번 문제를 볼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297쪽에 가 보십시오. 그 7번 문제가 있죠. 297쪽에 7번. 찾으셨습니까?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방식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 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체로 이제 금융기관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많아요. 이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도가 높은 편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해서 위탁관리계좌의 운영. 이건 맞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입출금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그 사업주가 돈을 먹고 튈 수가 없게 하는 거죠. 다음에 시공사에 대한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시킨다. 이것도 가능한 얘기죠. 그다음에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 보강 요구. 이것도 마찬가지 가능하죠. 신용 보강이라는 게 뭐예요? 뭐 담보물을 더 내놓든가 또는 뭐더 보험에 뭐 가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시행사 시공사의 추가 출자 요구. 아까 출자도 한다 그랬죠. 출자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뭐 보증을 선다거나 이렇게. 또 시행사 개발 이익의 선지급.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거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그 8번 문제는 예외적으로 출제된 문제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메자닌 금융, 이거는 이제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이 섞여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됐고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자, 신디케이션 해서, 자, 요거는 뭐 지난 순환에도 설명드리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분 금융의 일종이다. 이렇게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고요. 그 287쪽에 조인트 벤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분 금융의 일종이다. 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됐고요. 자, 287쪽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용이 있죠. 자,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용은 이거는 앞으로 이제 좀더 기다려봐야 돼요. 좀더 기다려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몇 가지 업무가 있는데요. 그 업무에 대한 거는 이제 개정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이게 개정이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거를 늦게 하는 게 좋아요. 미리 해버리면은 또 개정된 것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유동화 업무가 있죠. 유동화 업무. 앞에서 MBS 있잖아요. MBS 유동화 업무가 있고요. 다음에 이 유동화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채권도 보유해야 되겠죠. 채권도 보유해야 돼요. 또 주택 그 자금 대출 해주는 신용 보증이라든가 신용 보증 업무도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집을 살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 자금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대출도 해줘요. 대출 이그아 보증도 써줘요. 무슨 보증인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이제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지만, 전세 자금 있잖아요. 전세 들어갈 때는 그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저기 뭐냐, 담보물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전세 자금은 집을 사는 거는 담보물이 있지만 전세 자금을 대출 받을 때는 담보물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증을 요구하거든요. 그럴 때그 보증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써주는 거죠. 옛날에는 인적 보증이 많았죠. 요즘도 인적 보증 있나요? 금융기관에 대출 받을 때왜뭐 인적 보증 거의 없죠? 인적 보증 없이 뭐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보증을 써주지 않습니까? 그런 보증하는 역할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요. 또 주택 자금 공급하고요. 주택 자금 공급하는 게 이제 모기지론이에요, 모기지론.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자,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보완을 할 것이 이 두 가지거든요. 예,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계략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 모기지로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는 건데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고정금리라는 특징이 있어요. 고정금리. 그래서 만기가 10년, 20년, 30년. 장기 대출이죠. 요 세 가지예요. 만기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뭐도 해준다? 예, 자금을 대출도 해준다? 뭐 이런 정도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주요 업무에 예, 채권 유동화, 유동화 업무가 있고 채권 보유도 있고 또 신용 보증도 있고 주택담보, 예, 노후연금 보증도 있고요. 예, 자금 공급도 있고요. 자, 그래서 괄호 3번에 채권 유동화 업무, 이거는 앞에 MBS 했잖아요. 예, 넘어가시고요. 자, 모기지론 공급하는 거 있죠.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마세요. 예, 괄호 4번 그냥 타이틀만 보시면 돼요. 모기지론 공급도. 예, 다음에 밑에 괄호 4번에도 마찬가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이것도 이제 예, 그 타이틀만 보는데 그 타이틀의 의미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타이틀의 의미만 모기지론을 공급한다. 이제 고정금리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한다. 이것만 알아두시고요. 다른 거 구체적인 내용 보지 마시라고요. 그다음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이것도 예, 타이틀만 듣고 이제 예, 뭔지만 들어두세요. 뭔지만.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이제 이게 아까 영목지지로 됐던 거 있죠. 영목이지. 그냥 목이지가 아니고 이제 영목이지죠. 그냥 목이지 하면 아까 목돈으로 대출을 해줘서 집을 사게 하고 푼돈으로 나누어 갚는 건데 요거는 푼돈으로 대출을 해주고 목돈으로 갚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는 경우에 뭐를 이제 담보로 제공하고요. 예,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생활자금 대출 받는 겁니다. 자, 이게 원래 2003년도인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어요. 2003년도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도입한 게 아니고 시중은행에서 했던 거예요. 지금도 시중은행에서 해요. 지금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요거는 누가 공급해요? 요거는 한국주택 고정금리는 시중은행에서 안 다룬다고요. 이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데 요거는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뭐 하는 거예요? 보증 서는 거예요. 보증. 대출은 누가 해준다는 얘기예요? 시중은행에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은행에서 해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해요. 근데 옛날에는 2003년도에 처음 이게 출시가 됐을 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렇게 보증하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시중은행에서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품이 이제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이제 생활자금 대출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용하실 분 이용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가 이게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망할 것을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평균적으로 사망할 연령 그걸 예상을 해야 그때 이제 주택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상환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너무 길게는 못 해주거든요. 왜냐하면은 다 회수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짧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설령 길게 해준다 한들 매달 대출해주는 금액을 높게 못하죠. 잘못하면 회수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금액을 적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이제 대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고 또 설령 그만큼이라 해도 도움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만기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만기가. 20년이면 20년, 15년이면 15년 만기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집 딸랑 한 채밖에 없고 다른 집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15년 지나면은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야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15년 전에 죽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지만 만약에 15년이 됐는데도 살아있으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맞잖아요. 만기가 되면 될수록 노래 부르겠죠. 죽어야 되는데 이 집밖에 없는데 이 집밖에 없는데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이렇게 신청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거예요. 야, 사망할 때까지 줘라. 사망할 때까지 보증 서는 거예요. 모자라면 내가
채워주겠다.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 거예요. 괜찮죠? 응, 괜찮아요. 그래서 보증을 서니까 이제 그나마 실적이 좀 좋아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신 자, 보증을 서면은 자, 이 문제는 뭐예요? 일찍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일찍 죽으면, 예상보다 일찍 죽으면 그때까지 대출받은 금액은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되고 집값이 남을 거 아니에요. 처분하면은 그 남는 건 어떻게? 그 남는 건 또 상속시켜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남는 거는 상속시켜 주는데 모자라는 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써서 채워줘야 되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제가 오늘 가입할 이제 자격이 돼서 가입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험료를 떼는 거예요. 매달 그 대출해주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보험료를 떼요. 다. 왜? 누가 더 일찍 갈지 오래 살지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미리 떼놔서 적금 붙는 거예요. 적금 적립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나중에 부족한 건 요걸로 채워요. 요걸로 이제 주는 거죠. 그래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는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같은 요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돈으로 해결을 하게끔 되어 있고, 모자라면은 이제 나중에 공적 자금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제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밑에 거는 요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금을 공급하니까 요거는 고정금리고요. 그럼 여기는 무슨 금리겠어요? 변동금리. 시중은행에서는 고정금리 지급 안 한다고요. 여기서는 변동금리. 됐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소개만 해드릴게요. 됐죠? 됐어요. 넘어가십시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부동산 활동론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활동론. 자, 300쪽이 이제 부동산 활동론 들어가는데, 자, 이제 300쪽은 지난 순환 그리고 11월 12월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론 중에 이거 이제 부동산 이용 활동이죠. 부동산 이용 활동은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뭐 매번 설명드릴 만큼의 중요도가 아니니까 두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은 생략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건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이게 어떤 용어들 위주로 이제 읽어는 보시라. 집약도라는 단어 이 정도는 체크해 두시고요. 집약도. 다음에 그 이제 최근 10년간 출제된 것이 요 부동산 이용 활동에서 스프롤 현상이 한번 출제가 됐어요. 다른 건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고요. 근데 요 집약도라는 단어는 이제 문장 속에 간혹 이제 단어가 등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본다면은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 그나마 조금 출제 가능성이 더 높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침입과 계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침입과 계승. 자, 요 두 개 정도 주제가 조금은 더 체크해 둘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롤 현상을 보시면 되겠죠. 스프롤 현상은 이미 출제가 된 거랑 최근 10년간 출제가 된 거랑 여기는 이제 스프롤은 이제 순위가 밀리는 거죠. 순위가 밀리는 스프롤 현상. 자, 이런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셔. 넘어서 부동산 관리 활동 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 활동은 요거는 이제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는 한 문제보다는 조금은 더 출제된 편인데요. 조금 더 독특하게 두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출제된 해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로 출제되는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로 출제되는 주제들 위주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그 이제 단원별로 출제될 수 있는 주제들을 이렇게 두 배수로 보면 40문제면은 80개 주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개 주제를 뽑아서 집중적으로 정리해 놓고 한 문제 나온다고 할 때는 두 개 주제.
두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네개 주제 이렇게 뽑아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훨씬 공부하기도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이 공부를 많이 한것 같잖아요. 근데 대학교 가서는 별로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많이 했는데 대학교 가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객관식 시험만 보다가 주관식 시험 이제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거죠. 객관식 시험 공부하듯이 하면은 그래도 주관식 시험도 볼수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안한 거죠. 그리고 읽어야 될책 분량이 많으니까. 고등학교는 분량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막 책이 한 권이고 막 이러니까 평소에 책 읽는 습관이 안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책을 언제 다 읽어서 과목도 막 여러 과목 있는데 그걸 막 책을 몇 권씩이나 읽어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1학년 때는 초저공 비행. 이제 학사 경고만 받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놀기도 엄청 놀았긴 했죠. 공부할 줄도 모르고.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1학년만 마치고 군대 갔다 왔어요. 근데 복학을 했는데 아 이제 좀 공부 좀 해야 될거 아니에요. 1학년 때 초저공 비행 했으니까 이걸 좀 이제 졸업 생각하면 점수를 좀 끌어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끌어올리기 쉽지 않아요. 2점대 맞았는 거를 3점대로 끌어올리려면 거의 A 플 받아야 돼요. A 플러스를 받아야 이제 B가 되는 거죠. C에 깔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까? 그래서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럼 내가 출제를 해보자. 내가 출제를.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뭐를 물을까? 내가 예상 질문을 제가 만든 거예요. 예상 질문을. 그래서 이제 그 전공을 처음 들어갔으니까 경제학을 처음 공부한 거예요. 1학년 때는 교양만 듣다가 2학년 때 이제 전공을 처음 들어간 거예요. 경제학을 처음 들어간 거예요. 경제학 원론 뭐 이런 거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는데 이게 물으면 뭘 물을까? 그래서 제가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제일 이제 기초적으로 경제학이 뭐냐? 이거를 물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 해놓고 또 이제 수요 공급에 들어가서 이제 수요가 뭐냐 또는 공급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 문제를 이렇게 출제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상 이제 답을 쓰는 거죠. 이제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하니까 책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경제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이제 책 보고 미리 준비하는 거죠. 이제 오픈북이 되는 거죠. 근데 오픈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써야 될거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근데 시험에 진짜로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나왔어요.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나왔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50점짜리 한 문제, 뭐 25점짜리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잖아요. 이 50점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잘못 써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 맞춰버리면 이제 A 플러스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큰 거, 저 50점짜리는 이제 거의 맞췄잖아요. 그냥 거의 그대로 쓰면 이제 생각난 대로 쓰면 되잖아요. 이제. 다 암기는 못했지만 그래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잘 모르는 거는 그냥 대충대충 해도 이제 A는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되는 거죠. 완벽하게는 적중 못 하잖아요. 완벽하게는 적중 못 하지만 그래도 그 범위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준비할 때 그런 식으로 각 단원별로 아, 요거 중요하다 했으니까 준비해놓고, 요거 중요하다 준비해놓고, 이러면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요거 정리, 요거 정리, 요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합격하겠죠?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 학습 방법에 의해서 만약에 합격했다면 저한테 더 한턱 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학습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맞잖아요. 나중에 그 애기 키울 때도 적용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또 이렇게 코치할 수 있을 거고, 예? 나중에 지금 말고 지금 다른 분들은 이제 애다 키웠으면 소용없고 지금 보니까 다른 분들은 애다 키운 것 같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이러면은 자 이제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는 부동산 관리의 영역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부동산 관리의 방식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자, 이 부동산 관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부동산 관리 영역은 자부시 하죠. 자부시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하는데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여기서는 영어 단어를 써드리죠. 왜냐하면 이게 자산 관리할 때 이게 asset이거든요. asset management.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할 때 이게 번역이 학자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우리 시험에서도 달랐어요. 부동산 관리하면 이건 이제 property 이렇게 얘기하는데 property, property management 이렇게. 자, 근데 이거를 부동산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다른 자산 말고요. 부동산에 초점 맞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임대차 관리 또는 이제 재산 관리 이렇게 번역을 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좀 봐주시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시설 관리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산 관리는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죠. 자산에 부동산도 있고 다른 자산도 있는데 그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요. 여기 이제 가장 적극적 관리라고 얘기하죠. 가장 적극적 관리고요. 이거는 다른 자산의 존재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보유 비중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이러면은 그 보유 비중까지도 조절하는 관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포함돼야 돼요?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이 포트폴리오를 신경을 쓴다는 얘기는 경우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기도 하고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하고 이런 걸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 관리는 딱 그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되는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부동산을 매각해버리거나 이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프로퍼티 매니저한테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뭐 예산을 수립한다거나 뭐 지출 계획을 뭐 수립한다거나 뭐 이런 그 부동산 자체 운영과 관련되는 거 임차인을 어떻게 그 임차인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관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유주 부를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부동산 운영 수익 극대 이게 영역이 좀 더 좁혀지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 관리는 시설 유지 관리가 되는 거죠. 시설 유지 관리. 자, 이런 식으로 이 점점 좁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부동산 관리 영역이고요. 이게 가장 소극적이죠. 소극적 관리.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부동산 관리 영역이고 307쪽의 그 부동산 관리 개념이나 필요성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308쪽에 가시면은 그 자산 관리해서 그 항목들이 1, 2, 3, 4, 5가 있죠. 있어도 그게 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거나 재투자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4번의 부동산 매입 및 매각 관리 그 1번, 2번, 4번 뭐 이런 정도를 좀 더 신경 쓰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 관리에서는 그 이제 수익 목표를 수립한다거나 뭐 지출 계획, 자본적 및 수익적 지출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자 이런 것들이 다 그 프로퍼티 건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자본적 지출이 뭐겠어요? 자본적 지출도 있고 수익적 지출도 있는데 자본적 지출은 대수선비 같은 거예요. 대수선비. 그러니까 건물을 좀 더 이 내용 연수를 연장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본적 지출이고요. 그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뭐 청소 용역비, 세컴 용역비 뭐 이런 거 그런 게 수익적 지출이에요.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연간 예산이 수립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4번의 임차인 유치 및 유지는 뭐겠어요? 그 건물에 이제 입주하게 될 임차인을 유치한다거나 뭐 이런 거고요. 비용 통제도 당연히 그 건물의 비용을 통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건물, 부동산, 그 건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설 관리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 가장 소극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의 내용에서는 부동산 관리 내용에서는 이거는 법경기죠.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복합 개념이 나오고 있죠. 복합 개념에 따라서 법적 관리하면은 주로 권리 측면이죠. 권리 측면이어서 권리 분석을 한다거나 또는 권리 관계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거죠.
또는 이제 계약 관리, 예약 관리가 여기에 포함되죠. 계약 관리, 예약 관리.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약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건 이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잘 해야 이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적 관리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뭐 권리 분석과 조정, 뭐 계약 관리 있어도 그 내용을 읽어 보시더라도 결국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그 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권리 분석과 조정에서 동그라미 1, 2, 3에서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라든가 등기하는 거, 등기. 등기하는 거는 법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또 타인에 의한 불법 점유 부동산의 원상 회복. 이것도 법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지 않잖아요. 공법상 규제 상태에서 채용해서 들어가는 행정상 법률상 조치. 그래서 읽더라도 결국은 기억하기는 이 타이틀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경제적 관리는 뭐겠어요? 경제적인 측면은 수익이나 비용, 가치, 가격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관리라는 것은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관리예요. 수지 관리죠. 돈이 들어오는 것 수, 나가는 것지. 수지 관리는 결국 회계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지 관리, 회계 관리.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인력 관리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되죠. 부동산을 관리하는 인력을 관리한다 이런 의미예요. 부동산을 관리하는 인력을 관리한다. 자, 요거 좀 주의하면 되고. 다만 이제 여기에 법적 관리에 이런 게 있어요. 토지 관리에서 토지 도난 방지 대책 이런 말이 있거든요. 토지 도난 방지 대책. 보통 도난 방지하면은 이거는 무슨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경기 중에 기술적 관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위생 관리라든가 설비 관리라든가 보안 관리라든가 보전 관리. 요 도난 방지는 보안 관리에 해당하겠죠. 보통은. 근데 토지 도난 방지잖아요. 토지.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훔쳐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이건 서류상이 서류상. 서류상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지 대책 이런 게 필요하고요. 나머지 이제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안 이런 거는 기술적 관리다.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그나마 좀 내용이 있는 게 부동산 관리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310쪽에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310쪽에 그 유지 활동 있죠. 유지 활동은 기술적 관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참고 박스에 있는 유지 활동. 그 기술적 관리인데 일상적 유지, 대응적 유지, 예방적 유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참고 박스에. 그 일상적 유지는 정기적인 유지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대응적 유지 활동은 사후적 유지를 말해요. 그리고 예방적 유지는 사전적 유지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방적 유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적으로 방지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런 활동이 모두 다 기술적 관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것이 관리 방식입니다. 관리 방식이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기가 직접 관리하느냐, 자가 관리, 또는 이제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이렇게 하는데요. 요 두 개가 섞인 게 혼합 관리죠. 근데 순서는 자가 관리에서 혼합 관리로 갔다가 위탁 관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합 관리는 위탁 관리로 가는 과도기에 적합하다 그래요. 과도기. 우리나라는 사실은요, 이 위탁 관리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IMF 때문에 이게 많아졌어요. IMF 때문에. IMF로 인해서 그 일단 뭐 아까 그 부동산 투자 회사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 회사도 IMF 때문에 생긴 거고요. 또 IMF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샀어요. IMF 전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옛날에 민법책 볼 때는 그때는 우리나라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IMF 때 달러를 필요로 했잖아요. 우리가 달러를 필요로 하니까 우선 금모기 했잖아요. 금모기. 그러니까 금은 이제 팔아서 쉽게 현금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크기가 많지가 않잖아요.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되는 이제 덩치가 큰 거는 부동산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풀어준 거죠. 그 당시에 미국의 우리 교포들이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교포들. 그리고 이제 외국 자본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뭐죠? 무슨 스타죠? 론스타. 아, 론스타죠, 론스타. 그, 말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저 외환은행이나 저거 막 헐값에 팔았다 해가지고. 근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게 돈은 지금 당장 필요하고 달러가 급하게 물건을 팔아야 된다면 그만큼 헐값에 팔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부정이나 비리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팔았어요. 외국 사람들한테, 외국 자본한테. 자,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산 관리 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위탁이 많이 늘었어요. 예, 아까 그거 뭐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나 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이런 명목형 부동산 투자 회사나 또는 부동산 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위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자산 관리 회사가 많이 예, 새로 생긴 거죠. 자, 아무튼 그 전에 이제 혼합 관리를 거쳐서 이제 예, 위탁 관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장단점을 비교해야 되죠. 장점과 단점. 예, 그래서 그 장점 단점을 비교를 하면은 311쪽에 자가 관리의 장점에서는 보안 관리 및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예, 그리고 2번에 소유자의 의사 능력과 지휘 통제력이 발휘될 수 있다. 통제다 또는 그 맨 밑에 7번에 종합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은 예, 이런 것들은 자가 관리의 예, 장점이 되는 거죠. 예, 다음에 그 또 장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애착이 강하다. 관리 요원의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예, 자기가 자기 거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단점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관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전문적인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의 비효율성 때문에 오히려 관리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예, 그리고 이 동남이 3번에 타성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예,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면은 혁신적인 생각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럼 반대로 위탁관리에서는 전문적인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전문적인 관리로 인해서 합리적인 관리가 돼서 관리비가 절감 또는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소유자는 맡겨놓고 자기 본업에 충실하면 되죠. 그리고 타성화도 방지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자가관리의 단점을 반대로 생각하면 위탁관리의 장점으로 넘어올 수 있고요. 다음에 단점에서는 이제 보안관리 및 기밀 유지에 취약하죠.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두 번째죠. 예, 영리만 추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믿고 맡겼지만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 이렇게 부실한 관리 수수료만 이제 받으면은 이제 맡기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단점. 그다음에 혼합 관리해서 요거는 장점은 양쪽의 장점을 모두 다 추구할 수가 있죠. 양쪽의 장점을 다 추구할 수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장점은 과도기에 적합한 거고요. 양쪽의 단점이 모두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형적인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이 임차인 선정 기준 및 임대료 산정 방법 이런 게 있죠. 자, 임차인 선정 기준 및 임대료 산정 방법은 이게 각각 키워드 위주로 봐두시면 되죠. 주거용 부동산은 유대성, 임차인들과 다른 임차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유대성. 상업용 부동산은 가능 매상고. 사무용 공업용은 적합성.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임대료 결정 방법에는 총순비, 총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이렇게 해서, 총임대차는 주로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모든 총임대료를 다 주고요.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임대인이 하는 겁니다. 근데 순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료한테 주는 임대료는 순임대료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3차로 갈수록 총임대차에 가까워져요. 3차로 갈수록 총임대차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다 임차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계약을 해야 되는데 3차 순임대차가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순임대차라고 하면은 1차 순임대차지만 그 반가로 3번에 있죠. 순임대차는 공업용 부동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한편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거는 비용 지출에 대한 그 항목이 그 임차인이 결정하는 게 제일 적어요. 임차인이 결정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3차 순임대차. 그다음에 비율 임대차는 총 수입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을 비율 임대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건물의 생애 주기 있죠. 자, 이 건물의 생애 주기는 자, 건물은 생물이요, 무생물이요? 무생물이죠. 무생물인데도 생물인 것처럼 하는 거 무슨 관점?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 여기서는 그 동그라미 3번 단계와 4번 노후 단계를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이건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전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를 이제 순수를 또 암기를 한다면은 그 앞글자 따라서 외우기는 해요. 전신, 안, 노, 완 해가지고요. 전개발 단계 전, 신축 단계 신, 안정 단계 안, 노후 단계 노, 완전 폐물 단계 완. 근데 그 중에서도 주의를 해야 되는 단계는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게 3번 안정 단계고요. 그 다음에 노후 단계요. 자, 이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되니까 이제 그 들어만 두세요. 전 개발 단계가 뭐겠어요? 개발하기 전 단계죠. 개발하기 전 단계는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계획을 하는 단계. 계획을 하는 단계가 무슨 단계? 전 개발 단계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들어보고 계획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전 개발 단계. 자, 다음에 신축 단계는 뭐겠어요? 이제 그 계획에 따라 건물 짓는 거죠. 그리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그 상태가 신축 단계예요. 됐죠? 그래서 물리적인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가 뭐겠어요? 신축 단계.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겠죠. 자, 근데 그 안정 단계는 이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가장 긴 기간입니다. 기억이 있어요. 안정 단계가 가장 긴 기간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요 시기에 주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니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경제적 관리의 의의가 크죠. 경제적 관리의 의의가 큽니다. 주로 주된 이제 주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다면은 요 안정 단계 이제 대부분이 발생하니까. 그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대수선 또는 자본적 지출이에요. 대수선 또는 자본적 지출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안정 단계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후 단계로 넘어가면 안 돼요. 노후 단계로 넘어가면 벌써 기능이 낡아지기 시작하면 이러잖아요. 이럴 때는 잘못해버리면은 그 회복도 못하면서도 돈은 돈대로 지출되고 이런 이제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후 단계는 뭐를 하면 안 되는 단계예요? 넘어가시면은 빌딩의 기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대수선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노후 단계는 대수선을 하면 안 되고 뭐를 고려해야 된다? 재건축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됐죠? 자, 이것도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가장 많이 이제 출제되는 게 6번 문제 같이 관리 방식별 장단점 이런 게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6번 318쪽에 6번 부동산 관리 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위탁 관리 방식은 전문적인 계획 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탁 관리의 가장 큰 장점이 전문적인 관리란 얘기죠. 그래서 맞죠. 다음에 위탁 관리 방식에서 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 부실한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맞죠. 다음에 혼합 관리 방식은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혼합 관리가 과도기에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혼합 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게 틀렸죠? 함께 관리하다 보면은 이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가 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 맞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풀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렇게 관리 방식에 대해서 주로 많이 문제를 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요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